형님! 형님! 견인 부르셨어요, 견인? 뭐라고요? 아, 음주운전 하셨어요? 음주? 아이, 그 무슨 소리... 나 그... 모셔다 드릴게요, 형님. 견인 서비스 받으세요. 아이, 괜찮다니까. 그냥 경찰에 신고해?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? 어? 이 사람 봐라. 아이고, 경찰에 신고한다. 아이, 괜찮다니까. 아, 내가 안수한다고. 아, 형님. 아까 음주운전해서 저 치려고 했잖아. 그냥 가면 뺑소니에요. 아이, 나 음주운전 안 했어. 시동 걸기만 해도 음주운전이에요. 네 차로 지금 나 쳤는데? 어이, 정신 차려봐. 아, 이거 안 되겠네, 이 사람. 112 신고한다. 뭐? 112? 음주운전 안 했다니까. 신고하지 말아봐요. 아저씨, 견인 서비스 받으면 내가 인심 써서 신고 안 하고 넘어갈게. 서비스 받자. 받을 거지? 예? 대인아, 견인아, 뭐 똑같겠지? 에이, 그럼 여기 허기동 땡땡번지 여기로 가죠. 형님, 일어나봐요. 뭐야, 여기 어디야? 아니, 여기를 왜 봐? 호기동으로 가달라니까. 아니, 형님 기억 안 나세요? 형님이 음주운전 사고 내서 지금 차바퀴 빠졌는데 어떻게 이 상태로 집으로 가요? 지금 가면 나 음주운전했다 소문내고 다니려고, 일 커질 거 조용히 처리하려고 내가 배려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. 뭐? 대체 뭔 짓을 한 거야? 나를 아주 호구로 보지? 블랙박스 있어, 레카충 새끼야. 레카충? 아, 온도 안 맞네, 이 새끼. 그래, 블랙박스 확인해, 개새끼야. 아이씨, 내 차에 뭔 짓을 해놓은 거야. 가만 안 둬. 뭐야, 메모리 카드가 없어. 이 새끼 뺑소니까지 한 거 내가 조용히 묻어주려고 했는데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새끼네, 이거. 아, 몰라. 그냥 112에 신고한다. 아, 잠깐만. 기다려요. 뭘 잠깐만이야. 사람 성의는 개무시하고 오히려 쌍욕 먹는데.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야 돼. 아, 미안해요. 내가 계산할게. 조용히 묻어 갑시다. 아, 오늘 온도 좋네. 돈 벌기 좋았나 싶다.